제주 경제 발전 전략인 국제 자유도시 사업이 성장 일변도로 추진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요. 제주 개발의 최상위 법정 계획인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목표가 지속 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차원의 제주 경제 발전 전략인 제주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은 지난 2002년부터 추진돼 왔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2차 계획은 중국을 겨냥한 관광산업 육성과 개발 사업에 중점을 둔 나머지 외형적 성장에 비해 고용 창출과 지역 이익 환원은 빈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 자유도시 비전이 청전과 공존의 미래 비전이 반영돼 지속 가능한 공존 스마트 제주로 새롭게 설정됐습니다. 이를 위한 핵심 과제로 환경자원 총량관리 시스템 보완과 계획 허가제 도입 그리고 해안변 그린벨트 도입이 제시됐습니다. 또 전략 프로젝트로 청년 일자리 공급을 위한 청년 뱅크와 공유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자산관리 신탁공사 설립, 공공데이터 통합 관리 방안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도민이 신탁을 맡기는 거죠. 장기간 이제 신탁을 맡기고 운영사업자는 소유는 도민이지만은 운영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사업 수익이 도민에게 돌아가는 그런 구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6차 산업마을 조성과 스마트시티 구축, 전기차 특구 조성 등이 제안됐고 국제자유도시 사업의 파트너인 JDC와의 협력도 강조됐습니다. 청정과 공존, 우리 제주 미래같이 맞는 JDC 사업을 새롭게 발굴 또 반영할 수 있도록 JDC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에 도민 설명회를 거쳐 수정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